안녕하세요. 영화를 소개해주는 남자 제이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정준호, 정용인, 정은택, 오승훈 주연의 두사불체입니다.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영화 소개 들어갑니다. 명동 바닥을 정리하고 두목에게 가던 두식은 명동을 두식에게 맡기자는 보스의 의견에 반대하는 대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지역을 두식에게 맡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습니다, 형님. 그 이유는 고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두식의 학력 미달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대학물 먹은 놈들도 많습니다. 하고 많은 애들 중에 왜 하필이면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두식입니까? 형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보스는 두식에게 명동을 맡기고 싶었는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오라는 미션을 내겁니다. 그때 가서도 딴소리라는 놈들 있으면 내가 재울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예, 형님. 그런 연유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교복을 입게 된 두식은 남들이 뛰니까 따라 뜁니다. 하지만 지각은 면치 못하고 저 새끼 저 와 아들은 물러본 꼴 안 치고 그 와중에 지선에게 첫눈에 반한 상두 선생님이 차례대로 두피 마사지를 시켜주며 두식과의 거리를 좁혀옵니다. 그래 안 그래 이놈들아. 이윽고 두식의 차례가 되자 마사지 대신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세요? 예? 저 오늘 전화 갔습니다. 야 이놈아 그럼 전화 왔다고 진작 얘기를 해야지 이놈아. 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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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일어나. 그래 일어나 일어나 일어. 페이크다 이 자식아. 첫날부터 지각하는 정신불량으로 두피 마사지 대신 전신 마사지를 받습니다. 이 새끼가 야 이 새끼야 지각을 해? 이런 싸가지 아가지 없는 야 씨. 일로와 내가 책임진다고. 그 씨바 아니 선생님은 운명적으로 두식의 담임이 됩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인 윤주와 짝꿍은 이릅니다. 하지만 여주와 짝꿍을 하는 장점이 있다면 첫눈 때와 마찬가지로 두식을 괴롭힌 학교장 동파리가 있습니다. 하고 천시하고 열시하고 경시하고 등하시까지 하네. 응? 야 이 새끼야. 내가 그지냐? 내가 그지냐 이 새끼야? 한편 상두는 두식의 도시락을 챙겨줄 겸 지선을 보러 교무실을 알짱거립니다. 잠깐만. 무슨 일이세요? 아, 혹시 3학년 1반 개두식군을 아십니까? 아, 오전에 수업 땡땡이 깠던 두식이... 예, 제가 두식이 삼촌입니다. 녀석이 도시락을 두고 갔어요. 그 계기로 둘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한편 학교에서는 엄청난 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야, 너 이리 나와. 저 아닌데요. 누구야 그럼? 김지혜, 이리 나와. 불량한 지혜의 태도에 지선은 화를 참지 못하고 뺨을 때립니다. 똑바로 서. 방금 뭐라 그랬어? Nothing. 이 사건으로 수업 중에 지선은 지혜의 엄마에게 흠씬 두들겨 맞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조금 전 상황에 화가 난 조봉팔 선생은 바바리맨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해내듯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거 바로 고치는데 이렇게 겁이 났어요. 어떻게 너희들을 가르치겠어? 누구야?
양경직이 너희 나와! 이리 나와! 그러나 눈치 없게 터진 경직의 웃음에 봉팔의 뇌관도 같이 터집니다. 그게 아니라 뭐? 저기 타자니. 이 새끼가 장난을 치다 치다 이제 내 앞에까지 장난을 쳐!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서 이 자식아! 이 새끼가 똑바로 서 이 자식아! 웃겨! 어? 그래 이 자식아! 나도 웃기다! 나도 웃겨 이 자식아! 이런 나쁜 놈의 새끼! 그만합시다! 내 잡겠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봉팔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목소리의 주인공인 동팔에게 다가갑니다.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 자식아! 이 호러 새끼야! 하지만 동팔의 밀침에 맥없이 떨어져 나가는 봉팔 선생. 선생님 다요? 선생님 애들 막 사도 돼? 어? 배급정 뛰고 맞자 한번 뜰까? 이에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것을 모토로 삼던 두식이 자신의 당한 것도 갚을 겸 뒷머리를 어루만져주며 얼굴 마사지를 해줍니다. 새끼들 어디 감히 선생님한테 대들어 이 씨. 앞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한테 대들당하는 그냥 긁쳐볼 텐게 개. 알았어 몰랐어 이 씨들 확. 교실에 새 일도 사과도 할 겸 밖으로 나온 두식과 동팔은 한강에서 뜻하지 않은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너 이리 와봐. 그들은 바로 청정이파 형님들. 예. 싸우게? 아 영화 같네. 좀 있으면 우리들이 다 얘네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겠다. 야 댕겨보라고. 아 피다 씨 방심하고 있는데 쳐? 와 아 저런 씨 잡아! 잡아! 꼼짝도 하지 마. 건드지 말고. 너 어서 좀 놀았니? 어? 결국 청정형 말대로 모두 무릎을 꿇은 청정이파 형님들. 어? 어? 야, 니네가 조폭이야? 야, 조폭에서 데려다 줄까? 어? 데려다 줄까, 이 새끼야? 야, 맞짱 뜰래? 야, 야, 맞짱 한번 뜰래, 너? 두식은 지훈과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을 상두와 대가리에게 보여줍니다. 분위기 좋던 루마는 대가리에 빡 발언으로 급속 냉각이 되고 이내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만나지 말아야 할 한 사람과 룸에서 만나게 되지만 결국 갈등만 남긴 채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진짜가 나도 가고 싶고 유학도 가고 싶은데 난 너무 말아서 좋겠다. 일련의 두 폭력 사건으로 봉팔과 지선은 학교를 떠나가게 되고 이 사건을 들은 윤주는 컴퓨터실에 남아 있습니다. 다음날 의문의 장문의 글이 민원 게시판에 올라옵니다. 돈 없는 아이들은 매일 교무실에 불려가야 하고 예. 내신 성적 조작에 불응하는 올바른 예. 선생님은 모두
잘려나가고. 교감은 전날에 컴퓨터실에 앉아있던 윤주를 떠올리고 교장에게 전해 교장이 윤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오는 날 먼지날 때까지 어둠했습니다. 와,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피냐. 그러다 깨진 어항에 의해 피를 흘리고 응급실에 이송되는 윤주. 과연 두식은 고등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윤주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웃음과 감동이 공존하는 영화 두사부일체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